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문화와 예술, 우리 한국의 트로트가 지금 세계 단국 문화와 예술, 우리 한국의 트로트가 네. 지금 세계 다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이 땅바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올려서 아, 예. 우리 한국 트로트를 네.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예, 이끌어가는 그런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 그래요? 어디 뭐 명칭 있으세요? 뭐 그런 단체의 명칭이 있나요? 예, 예. 저건 유튜브에 한국 가요방송이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그 유명한 전국에... 한국 가요방송.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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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딱 뵙는 순간, 네. 아, 이분은 노래를 하시기 위해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한 게, 예. 벌써 조남이. 예. 성대잖아요, 성대. 아, 성대. 아, 우리 저, 우리 이성대님은 성대가 좋으신가 봐요. 네.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이에요. 아, 아, 그러십니까. 아, 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름 따라 또 직업이 같이. 네. 우리 성민 가수, 인기 가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성대님께서는 혹시 하시는 일은 또 어떤 일이에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아, 제가 한 20년간 또 환자 치료를 해왔어요. 아, 또 의사세요? 아, 대체역 박사, 경기도 성남에서 한 20년간, 천국의, 예, 산간 벽지, 뭐, 교회 절, 마을에 가 다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어둡고 그늘진 데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해왔어요. 아이고, 이런 분을 우리 복지TV로 모셔야 돼. 그러니까요. 네, 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노래, 우리 한국에, 지금 노래 가수를 원하신 분들이 네. 산간벽지 이게 수동상 많아요. 수동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 앞으로 우리 한국 문화 트로트 네. 힙합을 네. 세계에 알리고 수출하고 우리 아, 문화를 네. 세계에 알리고 네. 현재도 세계에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를 그 트로트를 배우고 우리 민속 예술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알리고 있잖아요. 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이 다문화에 지지 않고 네. 이 한국의 문화를 이, 다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네. 말씀입니다. 네. 먼저 앞좀 서셔가지고 선두주자로 나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대님께서 그런 거 하실 때 혹시나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서 그만큼이라도 도움이 네, 저는, 된다면. 저는요. 네. 예,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이제 봄 가을로 네네. 아, 우리 남진 선배님, 조항조 선배님, 네네. 김세리나 선배님, 오 유명하신 선배님, 예, 네, 우리 손빈 가수님, 아, 네. 저도 불러, 어, 저도 같이, 저, 예, 그래, 예. 고맙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네. 성남시 저녁에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 이제 국수도 이렇게 아, 네, 국수도 드시고 왜 근데 저 네. 국수 안 줘요? 한 30년간 이렇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아유, 어, 저도, 네. 저도 그럼 가면 국수 주세요. 이 선배님. 예, 예. 아이고, 그럼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 멋진 일 하고 계세요. 그러네요. 누가 이렇게 네. 나서서 이런 거 못하는데, 네, 한국 가요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신다잖아요. 거기다, 더군다나 또. 야, 이런 분들은요, 네.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한 달에 한 1억 원. 제가 이 가요계의 원인가요? 환자 치료하다가 20년, 아이고, 이제 한 12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12년, 그때서부터 계속 멘트를 우리 전국의 가수님들하고 때렸어요. 우리 한국 가요가 지금 본방이나 뭐, 이렇게 케이블방송으로도 전혀 트로트가 없, 이게 지금 공연이 안 되는데, 네. 이거를 우리 트로트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 지금. 다문화되면 큰일 났다, 이런 멘트를 네. 계속 했어요. 근데 아. 이제 지금 와서 7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지 않아요. 야, 우리 이성대님 덕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요 발전에 계속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성대님께서 준비하신 노래는, 어? 안개낀 장춘단 공원. 배우신 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천상의 목소리, 우리 배우 선생님 노래. 야, 천상의 목소리. 우리 그 일성대님의 천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성대님, 네, 앞으로 한국 가요 발전에 계속 힘써주시고요. 음악을 들을 테니까 노래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성빈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이성대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안개 낀 장춘단 공원. 장춘단 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나의 꿈을 만들어봐도 울고만 있을까 지난 하루 이긴 우리 또 이런 분이 많으면 이성대님 같은 분이 많으면 가요계 발전에 또 크게 기여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굉장히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트로트 열풍인데 네. 이성대님 덕분이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요. 텔레비하고 네. 아셨죠? 그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이제 영상 통화 한번 카메라 쪽으로 네. 조명을 자, 또 영상 통화 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우리 복지방송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라이브 님. 네네. 네, 아유, 또, 성함이 참 특이해서 멋지세요. 네. 라이브 정님. 아, 거의 학원 보이시죠? 네네. 예, 예. 아, 제가 34년째 댄스 티처. 예, 예. 와. 한국의 뮤지컬을 책임지는 최미정 원장입니다. 댄스 학원. 아, 그러시구나. 이야, 멋져 보이시네요. 저기, 우리 라이브 정님. 네네. 예,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그 목소리의 소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크로 하면 퍼져가지고 안 들어와요. 깨끗하게 좀 울려요 막. 아, 그럼 마이크 꺼줄까? 네네. 네.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네. 어, 지금 얼마나 깨끗해요. 지금 깨끗해요. 깨끗해요. 예, 화이팅. 어,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자, 우리 라이브 정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브 정님. 잠깐만요. 네. 잠깐만. 제가 텔레비전 끄고 올게요. 아, 네. 텔레비전을 켜다서 TV 소리가 계속 크게 들리니까 아, 그러니까. 잠깐 끄고 오신다고 하네요. 초음이시라. 네. 아, 됐습니다. 예, 네. 이제 됐어요. 아주, 예, 아주 너무 깨끗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셨습니다. 네. 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라이브 정님 지금 그 뒤에가 무대가 멋지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예, 예. 네. 거기에서 어떤 걸 가르치세요? 어떤 춤들을 가르치세요? 아, 대한민국에서 추는 춤은 다 가리키고 있고요. 한국에서 보기 좋고 요즘 코로나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지금 학원이 휴강 중이에요. 아, 네. 제 회원들은 없습니다. 아, 그냥 저 혼자 놀고 있어요. 자, 혼자 놀기에 오늘 진수를 또 보여주실 건데요. 자, 라이경님 그러면 어 네. 거기에 뭐 지루박도 가르치시고 자이부 이런 것도 가르치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 아유. 춤은 요즘 춤은 어떤 거 유행이에요? 뭐 요즘 춤은 너무나 많은데 네. 요즘 홍대나 강남에서 유행하는 살사, 바차타, 메렝게 이런 춤이 유행이고 네. 어른들이 추시는 건 사교춤이라고요. 네. 사바리가 추시는 춤. 아 사바. 지루바, 도르토, 도르토. 네네. 그러면 건강이 좋으시고 네. 유산소 운동으로 최고예요. 아, 나중에 나중에 좀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지루박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제가.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 그 춤 무슨 춤이에요, 그 춤이? 아, 이거는 그냥 저기 메렝게 춤이야, 메렝게 춤. 메렝게, 메렝게 맞. 아, 제목도 메렝게. 오, 멋있네요, 제목도, 그죠? 야, 멋있, 역시 춤을 추셔서 그런지 라이브적인 몸매가 아주 네. 잘 이렇게 예쁘세요. 네. 야. 네, 그러면 우리 네. 라이브적님, 다음번에 네. 참여해주실 때는 이렇게 조금 맛보여주지 말고 하나 멋지게 이렇게 착 한번 이렇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얼마든지 제가 복귀 방송 탈출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번에는 좀 준비를 좀 다양하게 좀 해주세요. 네, 스페셜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 마이크를 좀 빼주시고 아, 마이크를 빼고 노래해야 그래 노래가 잘 나온다고 노래 소리가 쏙 깨끗이 쫙 잘 들어와요. 근데 마이크를 버리면 아. 웅웅해요.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잘. 응. 자, 네, 잘 보여요? 오, 네, 잘 보이고 소리도 잘 들립니다. 자, 라이브정님 네. 오늘 준비한 노래가 너는 내 남자 또 준비하셨어요. 예, 네, 제가 네. 방송하면서 네. 저기 한혜진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네. 너는 내 남자를 그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제가 한 20년 넘게 인사 갈 때마다 부른 것 같아요. 공사했고.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야, 그래요. 그러면 네. 그 노래 하실 때 행사 하실 때마다 부르신 노래 네. 우리 저 너는 내 남자 한번 또 멋지게 우리 네. 라이브 저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잘 불러주세요. 100점 좀 할게요. 네. 자, 좋아요.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정께서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남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가 굉장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인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잘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예.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영상통화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영상통화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시니까 네. 오늘 뭐 평상시보다 네. 조금 되게 다양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주셨잖아요. 기존의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통화 하시는 걸 많이 뵀을 건데 네.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죠.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통화를 좀 해주시면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편하게 저희랑 얘기하시고 노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도 떨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에 또 셀카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 핸드폰. 손주도 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셀카봉에다 핸드폰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화장대 앞에다 이렇게 딱 핸드폰 세워놓고 이렇게 네.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치대 하나씩. 거치대 다 있다. 어, 거기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면. 어, 나는 촌스러운가 봐. 그거 있어요. 맞아요. 네. 거치대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용기 내시고 영상통화 다음 주에 또 한 10분 이상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심사 집계가 네. 다 또 집계가 됐다네요. 아, 오늘 집계가 빠르네요.